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 의를 따라 엄히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네, 5 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말씀 가지고 기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말씀도요. 다윗은 시예요. 다윗은 온 우주에 창조 주시오 또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고요. 끝으로 땅에 풍부한 소출을 허락하시는 크신 하나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도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체험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 말씀 속에서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모두 응답 받으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 평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나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삼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죽게 주께서 사실이다 죽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 아멘. 다윗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무엇이라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죄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은 죄의 원인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는 이 허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의 원인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스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이 허물과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요,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어, 또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임금이 되었으니까 엄청난 응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임금이 되었으니까 복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언제 선택해 주셨습니까? 천주와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셔서 불러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이것이 너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또 원근각제에서 함께 기도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뜰에, 주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했는데요. 자, 여기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도를 드린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 나왔는데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삶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만 주시고 또 삶의 부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도 다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체험했어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셨어요. 건져 주신 정도가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주의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를시며 그랬어요.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전능한 능력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조금 나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한 능력이에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그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러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다윗이 체험한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하나님이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어떤 가운데서 이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우리가 하루의 일상들을 가만히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나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저녁이 되면 해가지고 어두워지고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시금 또 태양이 솟아나고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어져요. 다윗은 특별한 것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팔 절이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감사한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를 수가 있어요. 당연한 일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감사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하루의 똑같은 일상이 나날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시각이 새로운 시각이에요 이 오늘이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요, 똑같은 일상 같은 하루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루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 곡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땅은 네가 준비하고 곡식은 내가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땅도 준비하시고 또 물도 준비하시고 곡식도 준비하셔서 다윗에게 이것을 응답으로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모든 처한 그 형편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입을 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절을 따라서 풍성한 식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고 초장에는 양떼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준비해 주시고 곡식을 주신 아이다. 실절에서는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3절에서는요.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보면서요. 다윗은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반복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할 주께서 의를 따라서 엄히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다윗은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그랬어요.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부르짖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일 일조 캠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캠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장단기 결석자들, 온라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이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맡고 있는 지역 중에 구로광명 지역이 있는데요. 이 구로광명 지역에서 어, 장당기 결석자들 또새가족 인도하는 우리 전도팀과 어,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장당기 결석자 중에 바로 옆에 그 쇼핑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업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몇년 동안 안 나오길래, 이번에 그냥 계속해서 지역에서도 가고, 구역 식구들도 찾아가고, 또 삼인일조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이 집사님이 다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다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가주겠다는 그런 소리 같이 들렸어요. 바로 옆이 집사님 계시면, 그러면 식사 끝나면 어 다음 신방 장소, 약속된 장소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들렸다 가자. 같이 갔어요. 이번에 더 많이 갔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빨리 예배 회복하고, 이번 주일 날부터 네, 교회 나오시도록 하자. 말씀드릴 요 알겠대요. 만약에 이번 주일 안 나오시면, 이 다음에 담임 다음 목사님이 이쪽에 식사로 오셨다가 또 찾아올지 모른다 그랬더니, 네,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날 약속 지켰어요. 비가 오길래 혹시나 했는데요. 주일날 오셨어요. 네. 무슨 얘긴가 하면요, 한 번, 두 번, 개인, 또 우리 3인 일정 지역 계속해서 찾아가면 네. 예배가 회복.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장당기 결석자들 온라인 예배자들 새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타켓으로 하고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장당기 결석자 온라인 예배자 새 가족. 저는 이세 가지를 함축해가지고요 장원세라고 그랬습니다. 장원세, 장당기 결석자 온라인 예배자 새 가족. 장원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나는 장원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네, 우리의 삶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또또 삶의 모든 응답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응답을 누린 것처럼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